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어제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들 관련 여러 의혹들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재명 성남시장실의 대장동 지분 보유 의혹, 대장동 일당의 이 대표 선거자금 제공 의혹 등 하나같이 법적, 정치적으로 폭발성이 강한 것들이어서 파장이 큽니다. 특히 재판정에서의 증언은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남 변호사의 어제 주장들은 더욱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한층 더 코너로 몰아넣은 남욱 증언 관련 소식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중요 재판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증언과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하면 거기 비서들이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표님, 정치적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요. 남욱 변호사 어제 재판에서 정말 수많은 진술들을 쏟아냈죠. 네, 남욱 변호사는 어제 새벽 0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이 됐고요. 구치소를 나선 지 10시간인 어제 오전 대장동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대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법정에서 작심한 듯 대장동 의혹 관련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남 변호사의 어제 재판 출석 전후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선 작업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는?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요? 정진상 김영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신 사실이 있나요? 어제 나온 남욱 변호사의 진술 중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요. 바로 천화동의 1호 지분이 사실상 이재명 시장실 지분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라고 알려진 천화동인 1호는요. 대장동 전체 사업자 지분의 이제 30%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배당금 중에 가장 많은 1,000억 원 상당을 배당받은 곳입니다. 김만배 씨가 앞선 녹취록에서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그분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남욱 변호사의 증언도 바로 그분의 실체와 관련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2015년 2월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대장동 지분 중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면서 실제로 내 몫으로 알려진 49.9% 중에 나머지 37.4%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2021년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 측의 지분이 24.5%로 최종 확정이 됐다면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 중에서 정확히 할 부분은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실이라고 했다는 부분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앞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세 사람
사람이 나눠받기로 했다는 428억 상당의 대장동 수익금과도 사실상 일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그분 논란이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천화동인 1호 법인의 서류상 소유주는 김만배 씨인데 김 씨가 대장동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김만배 씨는 그분은 없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25일 구속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김만배 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나온 김만배 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이에요.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가봐. 안에서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그거는 아.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당시 검찰은 그분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잠정 결론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이로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이 이어졌고 최근 입을 열기 시작한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지분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까지 가세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그분 논란은 다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 진술, 이건 어떻게나 법정에서 검찰 신문에 대해서 나온 증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남욱 변호사가 어제 내놨던 저 핵심 주장 중에 또 다른 축은요, 바로 이겁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거액을 건넸다. 바로 이런 주장입니다. 네,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자금으로 최소 4억 원 이상, 최대 6억 원까지 전달했다는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2억 원을 이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중 최소 4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전달이 됐고 추가로 1억에서 2억 원이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말한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직접 돈을 건넨 사람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대상으로는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을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200만 원의 이 뇌물을 건넨 경위를 설명하면서요.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 높은 분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성남시 소재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9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형들, 즉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출석을 했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그 남욱한테 받은 3억 5,200만 원 이재명 측에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던데 정말 건네셨나요? 그 정진상 실장이 그 검찰에 폼 진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자금도 김만배 씨가 조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이 되는 그 선거에 이어서 경기지사 선거까지 그야말로 중요 선거 때마다 이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는요. 김만배 씨가 경기지사 선거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도 모르게 이 정진상 실장 등의 직접 이야기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또 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 중 일부를 현금화해서 월 3천만 원씩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월 3천만 원이 아니라 월 1,500만 원이었다고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서는요, 검찰이 이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준비 자금 용도로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었죠. 결국 대장동 팀의 선거 지원이 사실상 중요한 선거 때마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돈이 정진상 실장과 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는 들은 사실이 없고 확인한 바는 없 들은 사실이라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비의 최종적인 성사 여부나 뒷돈의 종착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남 변호사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축이었던 이른바 50억 클럽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로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로비 의혹은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과 연결 지으면서 공세를 펴는 그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네, 50억 클럽은 대장동 팀 사이에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통해서 이 대장동 팀이 각 50억 원의 금품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고위급 인사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거론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하고 수수료 1,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수사팀의 브로커에 대한 선처를 직접 부탁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맡았던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 부분을 야당은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은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며 공방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도 보겠습니다.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왜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삼부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남욱 변호사도 의혹 초기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폭로전을 시작한 배경이 뭐냐 거기에도 또 관심이 쏠립니다. 네 맞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앞서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었죠. 먼저 지난해 나왔던 남 변호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네.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건가요? 거는 맞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네, 남욱 변호사는 들으신 대로 대장동 의혹 초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 당시 대선 전이기도 하고 겁이 나서 사실은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두려워 털어놓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뀐 후 심경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 변호사의 폭로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유불리를 따진
계산적 행동으로 향후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쳐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남욱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 싫었을 뿐이라고 이 폭로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기존 진술 중에 번복한 건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라며 나머지는 기존 검찰 조사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 만큼 이제 그것의 진위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제 가려져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법정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되면 남 변호사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까지 입을 열면서 이재명 대표 한층 더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남욱 변호사 이 폭로에 대해서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대응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면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검찰의 조작 수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 말을 계속 바꾸는 이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앞으로도 재판 내내 이런 식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계속될 텐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이 최고위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이 남욱 변호사의 폭로에 대한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어제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들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뭐 선거도 있었고 법도 많아서 실제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당내에서는 계속되는 최종 대표님이 입건 투명이라도 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결단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야 정치권 역시 남욱 변호사의 폭로 전에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고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 등을 통해서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진실을 국민 앞에 고해야 할 때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나온 여야 주장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입니다. 네. 자기도 공범입니다. 공범. 자기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했다면 네. 자기도 공범입니다. 자기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네. 대선에 승리했다면 네. 자기가 5년은 더 그 하기 위해서 네. 불신을 않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진실의 팩트에 가깝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면 네. 그거는 진실을 숨기는 거죠. 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이전에 네. 본인들이 처음 구속당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진실을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오히려 석방되려고 하니까 구속기간 만료돼서 석방되니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냥 유동규에게 들었다. 뭐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재명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재명 성남시 시장실 뭐 그다음에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고. 들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말 그대로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시장 실의 지분이 결국 대장동에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선거에서 대장동 일당이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정성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남욱 변호사의 발언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절대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이 제공한 돈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남욱 변호사의 증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론가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남욱 변호사는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를 폭로라고 하는데 폭로는 아니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 중요성도 크고 진실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진술이 바뀌었느냐? 본인이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전이었고 처음 수사를 받을 때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였고 또 그때 뭐 여러 사람 또 그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겁도 났고 이렇게 했는데 정권도 바뀌고 수사팀도 바뀌었죠. 문재인 검찰에서는 아마도 그 유동규를 상한선으로 놓고 수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수사를 하지 않았죠. 성남시장이 다 저 결재하고 한 문제인데 이재명 성남시장 수사했습니까? 정진상 실장만 마지못해서 한번 그 형식적으로 수사하고 말았던 거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해보자 이겁니다. 윤석열 정권. 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넘어서 이미 김용, 정진상까지 갔죠. 뭐 이재명 대표까지도 아마도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 진술을 들어보면은 첫째 매우 구체적이에요. 지분이 20%다, 30%다가 아니에요. 24.5%, 37.4% 정확하게 그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한쪽에만 유리한 그 진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50억 클럽이라든지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다 얘기하잖아요. 다만 문제는 우리 앵커도 지적하시고 정성호 의원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그 끝은 모르지 않느냐. 남욱 씨가 모르니까 아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그 유동규까지는 그 김용까지는 진술하지만 그 이후는 모르겠다. 남욱 그 지금 변호사의 모든 진술로만 수사할 순 없죠. 그 단계가 어느 위에 어느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그건 이제 검찰에서 밝혀야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나온 얘기들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 연결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다들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316조의 이제 전문 진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들었다라는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서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영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냥 정황 증거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누구에게 주었다,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대가 관계가 어떻게 된다, 뭐 사업에 성공, 자기가 뇌물을 줬는데 사업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본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어차피 본인이 직접 유동규에게 돈을 줬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저는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의 재판에서 어떤 진술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시고 또 민주당 네. 측에서 이제 법률 그 자문 역할을 네, 하고 계시니까 네. 한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우리 뭐 네. 저 이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내놓은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민주당은 계속 조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작이라는 주장의 합리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술은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술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저희도 그렇게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욱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줬다, 일식집에서 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현장 검증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에 대해서 뭐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작년에 이 사람들 대장동 재판으로 구속기소가 됐을 때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자기들의 어찌 보면 지금 유동규 씨와 남욱 씨는 자기 형의 가명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700억 지금의 정진상 부원장이 아니 정진상이랑 김용 같은 경우에 428억이죠. 이 부분 그 돈이 같은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좀 틀려요. 이제 김만배 씨가 구속 석방이 되면서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김만배 씨는 그게 자기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진술 번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진술이 바뀌었느냐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지
뭐 어떤 이 전체 다가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 어제 재판에서요 또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김태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요. 김만배 씨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보다 당내에서 힘이 있어서 김 의원의 이야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다만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당 의혹은요. 지난 2월이었죠. 국민의힘의 비리검증특위에서 김만배 씨가 김태년 의원 보좌관한테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된 언급됐던 그런 내용인 건데요. 검찰이 이 부분도 어제 남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면서 관련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의원 측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김태년 의원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과 일면식조차 없는데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며 앞서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월에도 해당 돈을 김만배 씨가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과 무관한 자신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신문 방식은 반인권적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가 법정 증언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지만 정진상 그리고 김용 두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은 어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자들의 이 폭로전에 맞서서 혐의를 적극 부인해온 정진상 실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면서 이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이 만약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은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정 실장은 현재 그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이 구속 적부심 심문은 내일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예를 들면서 정 실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는데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 구속영장에 따르면요. 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최근 중한형의 처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훼손하면서 도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진술 거부를 종용한 그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타파에 공개된 정 실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요 정 실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 씨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유동규 씨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등의 검찰 출석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김진상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핸드폰 그 증거인멸 교사가 자백하게 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영장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예고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100번 넘게 언급을 했었고 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 실장 영장심사에서는요. 이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부패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에 대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검찰이 성남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관련 문서에 자필로 지시를 하고 또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 등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표가 이 사업 진행 과정을 얼마나 알았고 또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과거 성남도공 감독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을 잇따라 부르면서 각종 특혜성 인허가 사안이 정진상 실장을 거쳐 이대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수사팀은 당시 성남도공 감독 업무를 맡은 예산 법무과 소속 공무원 A씨로부터 조례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사안도 이재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사의 승인을 거쳤어도 시장 승인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수사팀이 성남도공에서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결재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이유는 정 실장의 입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정진상 실장 사무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집무실이 바로 옆방으로 붙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죠. 네, 문화일보에 따르면요. 성남시 내부에선 당시 정 실장 사무실과 이 대표 집무실이 가벽 하나로만 구분이 됐었고 크게 말하면 들릴 정도로 매우 가까워서 두 사람이 시정을 두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실제 이 대표 집무실로 가기 위해서는 정 실장이 근무하던 비서실 방을 지나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대장동 일당들의 청탁이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이 되고 이 사안들을 두고 두 사람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성남도계공 관계자 그리고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여기서 이번에 예.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예, 유동규가 지금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검찰 수사 결국 이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점점 더 이재명 대표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심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언제쯤 어떤 조건 아래 이루어질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예고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시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 과정을 지켜봤듯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정진상 실장이 뭐 어떤 진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 수사 기간 동안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될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일단은 뭐 피의자라기보다는 참고인으로서 소환을 요청하지 않을까, 거기에 응할지 여부는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조만간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건이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까?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을 봐도 김용 씨의 구속영장에 50번 이상, 그다음에 정진상 씨의 구속영장에 100번 이상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그럼 언제 수사할 건가?
11월 19일 날 그 정진상 씨가 구속됐습니다. 20일 정도 치열하게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한 12월 9일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구속 기소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마침 그때가 우리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럼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도 가능하고 뭐 구속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방탄용 임시국회를 또 그 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다면은 검찰이 수사하면서 체포 그 동의안이나 구속 동의안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순순히 응할 건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아니다 방탄용 아니다 불체포 특권 저 이용 안 하겠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게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게 정도라고 봅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요. 과거에 이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비서 출신 인사가요. 최근에 민주당의 국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의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이 수행 비서로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5급 상당의 경기지사 의전 비서로 발탁된 김모 씨입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이 민주당 노동대회 협력국 국장에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민주당 노동대회 협력국은요. 노동자 단체와 만나 현안을 듣고 또 민원 등을 접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 씨의 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최근 검찰이 수사한 이 대표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김 씨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왜 대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이 수차례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대표의 2015년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 사진에 이 대표와 김문기 씨 그리고 유동규 씨가 같이 찍혀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에 이번에 채용된 김 씨도 함께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이 있는 인사일 수도 있겠 겠다. 지금 그런 얘기군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이 관련 재판을 앞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김 씨가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여기에 김 씨가 채용된 시점도 좀 미묘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조선일보가 전한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김 씨 채용은 이달 초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시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실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입니다. 또한 김 씨 채용에는 당직자 채용 때 통상 있는 내부 공고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취임 2개월이 넘어서 김 씨가 갑자기 채용됐다며 오랜 측근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적 목적으로 김 씨 채용을 결정했다면 사당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 대표 측 관계자는요. 김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대외협력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었다며 경력과 경험을 감안해서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과거 폭력 전과에 대해서도 김 씨가 조폭과 연루 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폭력 전과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서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보안 용역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 씨가 작년 10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수행 비서로 있을 때 공개가 돼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아, 김 씨 채용을 둘러싼 뒷얘기 여기에서도 보이듯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민주당 내부의 균열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사실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검찰의 구속이 된 뒤에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당의 조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감 표명과 함께 이 검찰에 구속된 이들을 당원 80초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인 만큼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이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이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그 당헌 80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그 수사, 진행된 수사를 더 지켜보고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당헌 80조라고 하는 당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동시켜서 당이 좀 차분하게 판단해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해 공무원 또 그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내 송환 문제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또 그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언론에서는 네. 뭐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보면 뭐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들은 하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 검찰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해갖고 네. 대응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용부 원장은 지금 결국은 네.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네. 구속 기소. 네네. 그러면 당헌 80조가 적용돼서 당직 정지 이 부분 네.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지도부의 논의,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네.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김용 부원장. 예.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어제 이어서 재차 이제 당헌 80조에 따른 조치를 촉구를 했고요.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김용부 원장의 자진 사퇴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중에 나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며 앞서 검찰인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한 것을 빗대 방어막을 펴기도 했습니다. 정치 공동체라고 해서 마치 공범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또한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 저도 이 대표하고 정치적 공동체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다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내부 균열 조짐에도 정작 이 대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비명계 일각의 유감 표명 목소리에도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걸로 안다는 남욱 변호사 폭로에도 무거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사법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이는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 예산 수호 메시지를 던지면서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로선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될 일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 법안과 예산이라는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고조가 되면서 결국 그동안 이제 잠재돼 왔던 이른바 친명계에 대해 비명계의 대립이 다시 분출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움직임도 주시하는 그런 기사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이. 실제 제가 뭐 당내에서나 뭐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 뭐 당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당 대표와 친분이 어떤 그쪽 노선에 있는 뭐 의원이건 아니건 간에 저는 공통적인 걱정거리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의 대표에 대한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당이 170석, 169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다음 총선 때까지 구심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또 누군가 대체 세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당이 약간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뭐 당대표의 리스크가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것과 연류가 돼 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뭐 지금 당의 구시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명시적인 의사까지는 표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기류는 당에 대한 걱정은 앞서고 있다라는 정도인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설 변호사님은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는 뭐 그렇게 아직 두드러진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좀 불길이 번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느 그 의원에게 이분은 친문이고 비명입니다. 급히 법안 발의 하나를 요청합니다. 아, 쉽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 방탄법인데 그 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돈 받은 거 없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자는 법이에요. 이게 뭐 법리가 성립할지 모르지만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장동 얘기 다시 나오니까 대장동 특검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거기 서명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이낙연 그 대표 얘기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워싱턴에서 워싱턴 특파원이 한 30명 됩니다만 30명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10명씩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의 저택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한잔하면서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취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이역께서 워싱턴 현지에서 네. 여러 조직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를 강사로 모시는 행사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그 워싱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양평에 있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있고 비록 영어의 모임 일정을 만져 우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내일 아마 뭐 가석방 그 심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면회객이 두 배, 세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산에 있는 그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거처에는 뭐 윤건영 의원이 뭐 그동안에도 자주 찾았지만 지금 매주 내려가가지고 전국을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니까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을 굉장히 그 저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공식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미 그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해서 2024년 총선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수사와 말문이지만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민주당 리더십에도 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들 저희한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얼마까지 현실화가 될지도 구체화가 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행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면서 지금 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진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후속 뉴스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서 묘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서 국립현충원에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아, 거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참배하기도 했었죠. 박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먼저 묘소를 찾았던 건데 이처럼 윤 대통령이 연이어서 보수 진영 역대 대통령들의 서거일을 챙기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참배 이후에는요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러면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경찰 특수본을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드립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도어스태핑 잠정 중단 결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대외협력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도어스태핑이 중단된 이유를 다시 짚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도어스태핑을 마치고 돌아서는 윤 대통령에게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과 고성으로 설전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진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그래.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태핑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인 김영태 비서관이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건데요. 김 비서관이 MBC 기자와 언쟁을 벌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도어스태핑과 그 공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대외협력비서관실은요, 홍보수석 비서관 산하에 있습니다. 출입기자와의 소통, 그다음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청와대로 치면 춘추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대외협력비서관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로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한 만큼 MBC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공식적으로는 자진 사퇴 형식을 띠긴 했지만 대통령의 참모가 본인 생각만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유관 비서관 한 명이 어떤 형식으로든 물러나기까지 했으니 MBC도 상응하는 대처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 해당 MBC 기자에 대해서 여러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이 해당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 출입기자단 간사단의 운영위 소집 그리고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대통령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 요구 등을 포함한 이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간사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며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언급하며 이런 조치들이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이 도어스태핑은 충분히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박성중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뭐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 이제 시도를 해서 국민과 좀 소통을 더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서 재발 방지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치들이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기자에 대해서 출입 정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MBC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오만하면서 동시에 옹졸하기가 어려운데 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오만하면서 옹졸한 동시에 옹졸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1호 국민, 정치인이 만난 제1호 국민이 기자잖아요. 우리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왜, 왜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도어스태핑 중단 사태의 한가운데에는 MBC가 있습니다. 그런 MBC가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잘못 인용 보도했다가 기자단 자체 징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MBC는 지난 20일에 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기사 후반부에 최근 태국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가 미국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늘상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은 전혀 안 놀라더라. 답할 리가 없는데도 질문하는 미국 기자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한 총리는 우리 측 동행 기자단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미국 기자들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듯이 질문을 했고 질문 내용도 알 수 없을 만큼 고성이라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서 발언 취지와 맥락상 단순히 현장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미국 취재 관행을 칭찬하거나 우리 언론 관행이나 정치 상황에 빗댄 말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실 기자단은 MBC가 보도한 문제의 내용이 보도 제한 합의, 이른바 엠바고를 깬 것으로 인정해 출입정지 2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는 온라인에서 문제가 된 기사 부분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더 스태핑 중단을 두고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들의 그 사설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결국 주조는 그거였습니다. 보다 정제된 상태로 더 스태핑은 반드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조였는데요. 더 스태핑 결국 이제 국민의 어떤 동의 또 공감을 얻으려면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뭐 언론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도어 스태핑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통이 반드시 도어 스태핑이 돼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기자회견 한 10번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중단되기 전까지 도어 스태핑을 61번을 했다고 하니까 소통이 얼마나 늘어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그동안에 제시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다루는 이슈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은 민생과 관련된 거 부동산이면은 전세 월세 그다음에 금리 대출 금리 어떻게 되나 아니면 나는 집은 있는데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알고 싶고 외교 안보도 매일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는데 우리 사드나 대공 안전망 확실한 건가 이런 것도 묻고 싶을 텐데 거의 대부분 도어 스태핑에 나오는 질문들은 정치 관련된 것. 또 때로는 우리 국민들이 꼭 알 필요 없는 아쉽성 정치 이슈들 이런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 뭐냐면 이제 MBC 기자 이 상황이 불거진 것도 자기 기사 또는 자사와 관련된 걸 물어보다가 결국은 전체 언론의 피해를 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도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방식이 나은지 개선책을 찾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어떤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개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그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언론관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두 다 말씀하듯이 좀 정제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 조금 감정적인 단어도 있었었고요. 도스팅 과정에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횟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 주간에 아니면 진짜 월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뭐 조금 필요하시다고 한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질문지를 좀 취합을 해서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도어 스태핑 중단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어 스태핑 중단 배경으로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한 건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하고 늘상 말한다고 국민과 소통이 아니에요.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천공 스승이 지난 6월에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 이 수준 낮은 기자들의 질문 받을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어찌됐건 MBC 스트레이트가 방영되자마자 그렇게 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 천공 스승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같은 장 의원 주장에 대통령실은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 짓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3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지난 금요일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저급한 네거티브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행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발언과 조명 사용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외신 분석을 이용했다면서 한 네티즌의 SNS 글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정작 이 글을 쓴 작성자가 장 최고위원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20일이었죠. SNS에 외신의 분석이라면서 작성자가 지난 17일 올린 SNS 글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작성자가 해당 사진 밑에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출처를 표기했음에도 장 최고위원이 외신이라며 작성자의 글을 소개한 건데요. 이에 작성자는 어제 추가 글을 통해서 장 의원이 제 게시물을 근거 자료로 첨부한 모양이라면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제 SNS 게시글을 근거 자료로 사용한 장 의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결국 장 최고위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나 봅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 역시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 최고위원을 고발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발 움직임에 관해서 장 최고위원은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숨바꼭질 할 게 아니라 아니 김건희 여사 수행원이 몇 명이었는지 촬영팀은 몇 명이었는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셨는지 그 카메라에 핀 조명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진실을 그냥 밝히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또 예결위 이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지 저에게 이게 뭔지 숨바꼭질을 마치 머리카락 보였냐 안 보였냐 찾듯이 하면은 뭐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진실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일괄 국가 배상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사고 발생 후에 처음으로 민변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7.1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18년간 영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그리고 소속 기획사 간의 분쟁 소식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소속사로부터 데뷔 이후 한 번도 음원 수익을 정상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데뷔 이후 18년 동안 총 27장의 앨범을 냈고 모두 137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내 여자라니까 삭제, 결혼해 줄래 같은 이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었죠. 하지만 연예 보도 매체 이 디스패치에 따르면요. 소속사가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해 주지 않자 이승기 씨가 이 소속사 측에 수익과 정산 내역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씨의 경우 처음 데뷔했던 소속사에 18년간 몸담으면서 의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두고 팬들도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요, 내 여자라니까 한 곡만으로도 상당히 대형 히트를 쳤었죠. 따라서 큰 수익을 거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음원이라는 게 원래 가수한테는 수익이 안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기 씨의 데뷔곡인 내 여자라니까는 가수 싸이가 작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2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싸이 씨는 저작권료로 효자곡 2위로 내 여자라니까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히트곡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음원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디스패치가 이 보도한 유통 채널별 이승기 씨의 음원 정산 내역서를 보면요. 200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음원 매출만 96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소속사와 이승기 씨가 계약한 6대 4 내지 7대 3의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나눈다면 이승기 씨가 최고 58억 원을 정산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데뷔 때부터 5년간의 내역은 빠진 상태라 그때 발표한 내 여자라니까 등 히트곡이 더해질 경우 음원 수익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승기 씨 왜 이제 와서 음원 수익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승기 씨는 그동안 자신의 노래로 음원 수익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우연히 선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소속사의 정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는데요. 이를 알고도 이승기 씨가 소속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디스패치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이승기 씨와 어머니가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내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에도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하는 등 정산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는 녹취와 목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디스패치는 이승기 씨가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한 매니저로부터 소속사 대표가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라며 분노했었다는 전언을 받았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승기 씨가 워낙 톱스타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의 파장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속사 측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일단 소속사 대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께 면목이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사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도 않고 또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18년 동안 음원 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이승기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소속사 대표 역시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리 단계인 점과 앞으로 법적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어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해서 이번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에는 쟁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업무상 횡령이나 일단 그 수익이 없다라고 계속 이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 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특경법까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당히 엄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벗었다. 가수 김건모 씨 얘기군요. 네, 바로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된 가수 김건모 씨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건모 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공방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당시 성폭행을 주장했던 여성은 김건모 씨를 고소했고 이후 검찰이 고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서 다시 항고장을 냈고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사건 검토 6개월 만인 지난 6월 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재정 신청까지 시도했으나 이번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재정 신청 제도는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제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불복해서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면서 불기소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건모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요. 경찰 조사 당시 김건모 씨와 변호인 측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도주.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투자자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인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도주 당일 자신의 집을 나서던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과 이미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키 180cm에 몸무게 80kg 킬로그램 안팎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이 당일 검은 바지에 회색 상의를 입고 검정 가방을 손에 든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이 전자장치를 끊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달아난 상태인데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던 당시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카트 등업이신거 인정하십니까? 김 전 회장 벌써 도피한 지 12일째인데요. 지금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 밀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경과 군 그리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애초 준비했던 중국 밀항 시도뿐 아니라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도피를 도와준 사람으로 의심되는 두 명이 구속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또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으로 알려진 B씨를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인 지난 13일쯤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20년 초 이 라임 사건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지명 수배됐을 당시에도 이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한 달간 숨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구속된 A씨가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한 걸로 의심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는요,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이 범인의 가족은요, 범인의 도피를 도울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김 씨는 사전에 조카 차량의 메모리 칩을 삭제하고 또 자신과 조카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꾼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